자, 오늘은 리딩 보디 1-8-1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고. 자, 리딩 보디 8에서는 무슨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배워두셔야 합니다. 자,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there is, there are, 뭐뭐뭐, there is a boy, 뭐 이런 거 있죠. There is a boy, there are boys, 이런 것들. There is a book, there are books,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there is a boy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남자 아이가 있다는 뜻이겠고요. There is a book 하면 책이 있다는 뜻이겠죠. 또 there are boys 하면 남자 아이들이 있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There are books 하면 책이 여러 권, 책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참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이 there 하고 they가 똑같은 거다. 뭔지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there의 원래 뜻은 거기에란 뜻이에요. 근데 there 뒤에 이렇게 지금 얘들 be 동사라고 배웠죠. there 뒤에 be 동사가 있을 때는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they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또는 뭐 그들은 그들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there하고 they는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뭐뭐 there 이런 there도 있죠. there. There. 이 there 하고 이 there 하고 발음은 똑같은데 이 there는 그들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re 하고 they 하고 there 하고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자, 우리는 그냥 남자아이들이 있다 뭐 남자아이가 한명 있다 할 때도 남자아이가 있다 하고 뭐 남자아이들이 여러 명 있어도 남자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뭔가 좀 조심해야 될게 있는 것 같아. 뭔가 하나가 있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 한 명, 뭐 a boy, 뭐 또는 뭐 여자아이 한 명, a girl, 또는 책한 권, a book, 뭐 이런 것들. 뭔가 한계가 있다고 할 때는 여기 is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 boy는 안만 길어봤자 he고, a girl은 안만 길어봤자 she고, a book은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여기 있는 he, she, it이 전부 다 be 동사 뭐랑 같이 씁니까?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영어에서 뭔가 한계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is를 꼭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남자아이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남자아이들은 boys죠. 뭐 여자아이들이 있다 girls, 뭐 책들이 있다 books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boys도 안만 길어봤자 they이고요. girls도 안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니까 they이고 books도 여러 개니까 they죠. 그러면 they 뭔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할때 they랑 같이 쓰는 건 be 동사가 are니까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구분해서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there is지만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밑에 정리된 거 보면요. There i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계 또는 셀수 없는 것. 셀수 없는 것도 여태까지 뭐 안만 길어봤자 is거든요. 예를 들어 셀수 없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water 같은 게 있는데요. 물. 만약에 물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물이 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할 때는 There is water 이렇게 합니다. There is water 뭐 on the floor. 그리고 on the floor, floor 하면 바닥이라는 뜻이니까 바닥 위에 이 말이겠죠. 바닥에 물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자 물이 있다라는 표현을 there is water라고 하는 이유가 water는 물이란 뜻인데 셀수 없으니까 그래서 또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it 그게 있어요. 물 그게 있어요. it은 같이 쓰는 게 is죠. 그래서 뭔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거나 셀수 없는 물과 같은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there is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there are를 사용할 때는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there are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표현 해볼까요?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럼 지금 보니까 책이 한권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죠? 그쵸? 책이 한권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There is a book 어디에? On the desk 책상 위에.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고야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book 책한 권이죠. 책이 한권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 책한 권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있다. 그것이 영어로 is죠. 그러니까 is랑 같이 쓰는 게 is니까 책한 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there is a book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there is a book 이 부분 있죠. 그래서 there is a book 이게 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n the desk는 뜻이 책상 위에니까 어디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도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 빈 공간에다가 필기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오케이 또 다른 거 볼까요? 오케이 만약에 책상 위에 책이 여러 권 있다라는 표현하고 싶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There are books on the desk.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There are books. 책들이 있다는 얘기를 there are books로 하는 이유는 books가 책들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they랑 같이 쓰는 게 비동사 they are 이런 거 봤죠? they are. 그러니까 책들이 있다라고 할땐 there are books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바닥 위에 물이 있다. 아까 얘기했죠. water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There is water 이렇게 해야 된다. There is water. 그 다음에 어디에? On the floor. There's water. 물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언덕 위에 집이 있네요. 언덕 위에. 여기 보면 on the hill이라고 했죠. on the hill 이게 언덕 위에라는 뜻이에요. hill이 언덕이기 때문에 언덕이고요. on 하면 뭐 위에 그 언덕 위에 on the hill. 그럼 가만 보니까 집이 몇채 있는 것 같아? 한채 있는 것 같죠. 집이 한 채. 집이 한채 있으니까 집한 채는 a house가 되는 거고 a house는 집한 채니까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러면 뭔가 한개 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there is a house. 그 다음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On the hill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There's a house 집이 있어요. A house는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is 그게 있어요. 오케이 또 다른 거 볼까요? 이번엔 집에 언덕 위에 여러 채가 있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There are houses 여럿이니까 이렇게 s를 붙이죠. 집들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 On the hill 이렇게 표현하면 there are houses 집들이 있어요. On the hill 언덕 위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조금 다른 거 됐습니까? 자 조금 다르게 여기 뭐가 있네 이런 얘기. 그냥 집이 있다, 책이 있다, 물이 있다, 바닥에 물이 있다 이런 거 말고 여기 물 있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여기에란 뜻을 here를 히어로의 뜻이 여기에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 there 대신에 there is 하면은 뭐뭐가 한 개가 있던데 여기에다가 there 대신에 이렇게 here is 또는 뭐 여러 개가 있을 때는 here are 이렇게 쓰겠죠. here are books. here are my books. here is your car. 여기 뭐가 있네. 여기 뭐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here is 또는 here are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s를 사용해야 할지, are를 사용해야 할지는 위와 똑같이 마찬가지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책이 있네라는 표현 한권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책이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바로 이런 식으로 Here is a book. Here is a book. A book은 한 권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s죠. it과 같이 쓰는 비동사 is. Here is a book. 책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 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Here are books. 이렇게 하면 여러 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Here are books. 책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물한 잔이 있다라는 거. 자, 물한 잔이라는 표현은, 아이고야. 왜 이래 자꾸.
물한 잔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물한 잔은 어떻게 하느냐? A glass of water. glass가 유리란 뜻도 있고 유리잔이란 뜻도 있어요. 그럼 a glass 하면 한 잔의 물. a glass of water. 자, 그것도 물한 잔은 안 만져봤자 그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잔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잔이 한 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Here is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 Here is a glass of water. 여기 물한 잔이 있습니다. So a glass 한 잔이 있는 거죠. 한 잔. 그렇죠? 물 들어 있는 한 잔이니까 요거 안만 길어봤자 is죠. is. 그러니까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 Here is a glass of water. 근데 물두 잔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잔이 몇개 있어요?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잔이 한 개가 아니고 두 잔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Here. 여러분 먼저 정답을 예상해 보세요. Here are two glasses of water. 여러분들이 생각한 답인가요?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란 뜻의 이게 one하고 똑같은 뜻이죠. Here is one glass of water. A glass of water. 두 잔이니까 하나란 뜻의 어나 one 대신에 two가 오고 잔이 여러 개니까 여기다가 s 소리 날 때는 그냥 s가 아니고 es. 그래서 glasses, two glasses, two glasses of water. 여러 개잔두개 있으니까 here are two glasses of water. Here are two glasses of water.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묻고 답하기 하기 전에 이제 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It's Hansel and Gretel. 그것은 헨젤과 그레텔. 지금부터 할 얘기가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 알죠? 헨젤과 그레텔. 그쵸?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써지냐? 헨젤과 그레텔. 그것은 헨젤과 그레텔이에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They are lost. 그들이 길을 잃었다. In the woods. 숲속에서.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They는 누구 대신 왔냐? Hansel and Gretel 대신 왔죠. 어휴, 이렇게 긴데 They로 깔끔하게 줄여 놓을 수 있네요. 암만 길어봤자. They lost. Lost는 길을 잃은. 길 잃다가 아니죠. 길을 잃은이라는 어떤 시니까 길을 잃는다. 길을 잃다. 어떤을 어떻다 하려니까 필요한 건 바로 비동사고 누가 그들이 뭐 한다? 길을 잃는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죠. They lost. 길 잃었어요. In the woods. 숲속에서 길을 잃었죠. They cold and hungry. 계속해서 어떤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Cold. 어떤 추운. Hungry. 어떤 배고픈. 그러면 춥. 다, 배고프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게 어떤을 어떻다 하는 또 비동사 또 나왔네요. 누가? They are cold and hungry. 그들은 춥고 배고프다. They는 계속해서 Hansel and Gretel. Hansel and Gretel are lost in the woods. Hansel and Gretel are cold and hungry. 자, 우리 배웠던 거 나오네. There is a house. 집이 있다. 저, a house.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There is a house. 집이 있다. Okay, the house looks strange, but it also looks yummy. 그 집이 이상해 보인대요. Strange해 보인대. But 그러나 it also looks yummy. 그것은 또한 yummy, 맛있는이라는 어떤 시죠. Yummy, 맛있는, strange, 이상한. 그래서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는 뜻이에요. Okay, it은 그것이란 뜻이고 the house가 대신 The house 대신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The house looks strange. 그 집은 이상해 보여요. But the house also looks yummy. 그 집은 또한 맛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yummy해 보이기도 하는, 맛있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집을 발견했네요. 보니까 막 뜯어먹고 있어야 돼, 그치? 그렇습니까? 여기 마녀가 저 땀을 막 흘리고 있고, 내집막 이러면서. Okay, there was a chocolate door. 와우, 초콜릿 또 먹고 있다, 현재. 그렇죠? 그래서 초콜릿 문이 있고요. There is 계속 나오고 있죠. 뭐뭐가 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there are candy windows.
사탕으로 만들어진 창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창문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개고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 있다니까 데이랑 같이 쓴 이렇게 바뀌죠. 여기는 a chocolate door는 그게 있다. 근데 candy windows는 그것들이 있다니까 이때는 there is, 이때는 there are. There is a chocolate door. There are candy windows. There are bread walls. 빵으로 만들어진 벽도 있대요. 빵으로 만들어진 벽이 집에 한 개가 아니겠죠. 여러 개니까. 한번 길어봤자 데이고, 데이랑 같이 쓰는 are. There are bread walls. 빵벽도 있고요. Hansel and Gretel eat. 그들이 먹는다. The house. 그 집을. 요번에 eat의 뜻은 먹다죠. 먹다. 그래서 누가 그들이 뭐 한다? 먹는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오래간만에 두 번째 배웠던 하다시. 그 중에서도 두죠. They eat the house. 그들이 집을 먹는다. Where is the house now? 오케이. 그래서 where, 어디에 란 뜻이죠. 어디에 그 집이 있냐, 이제는. Where is the, 집이 없어져 버렸나 봐요. Where is the house now? 이제 그 집은 어디에 있지? 어디에 그 집이 있니? Is the house? The house 한번 길어봤자 이시니까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 하고 있죠. Where is it? Now 이제 어디 가버렸지? 사라져 버렸나 봐요. 얘들이 다 먹어버렸죠. 됐습니까?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묻고 답하기 통문장 1대1 수업할 때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네,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자, they are lost in the woods. 그들이 길을 잃습니다. In the woods에서, in the woods, 숲속에서란 대답이 듣고 싶어요. 그쵸? 그리고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 숲속에서란 말은 우리말로 어디에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걔들 길을 어디서 잃어버려? 그렇죠? 그래서 in the wood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에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누가다, 누가 그들이 are lost, 그들이 길을 잃는다라는 표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니까 they are lost를 뭐로 만들면 되겠어요? they are lost를 Are they lost? 하면 되겠죠. Where are they lost? Where are they lost? 그들 어디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they are lost. 그들이 길을 잃는다. 그들이 길을 잃니? 길을 잃어버리니? Are they lost?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니까 they are lost를 are they lost? In the woods는 어디? Where are they lost? 그들 어디서 길을 잃어버려요?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y are cold and hungry 하고 있네요. 그들은 춥고 배고프다. 그들이 춥고 배고프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질문은 어떻니 그들은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또 they are 보이죠? 그러면 they are를 묻는 말할 때는 are they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ld and hungry 춥고 배고픈이란 말은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How are they? 하면 되겠죠. How are they? 걔들 어때? How are they? Are they 했네요. Are they 했더니 대답할 때 they are 하고 있죠. How are they? They are cold and hungry. 오케이, 그 다음에 the house looks strange 하고 있네요. 그 집은 이상해 보인다. The house looks strange. 그러면 자, 이상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 그집 어때 보이니? 하면 되겠죠. 그집 어때 보여? 됐습니까? 그집 어때 보여? 하고 싶으면 strange가 이상한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how죠. 그래서 how. 그 다음에 누가다 그 집이 보인다. 누가다 만드는 방법 중에 두 번째 하다시 그리고 더 하우스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멤버 중에 하나니까. 두가 아니고 더즈죠. 그래서 how does the house look?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How does the house look? 네, 뭐라고요?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How does the house look? 그집 어때 보여? How does the house look? The house looks strange.
It looks strange. 그거 이상해 보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즘 어렵다고 느껴지나요? 예. 그래서 strange, 이상한이니까 어떤 이전에 어떤 how예요. how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필요는 있겠네. how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저이 뜻으로 쓰일 때도 이렇게 생겼고, 이 뜻으로 쓰일 때도 이렇게 생겼는데,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어떤이라는 질문 쓰고, 뭐, how are they? 여기 있네요. 걔들 어때? 이렇게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상태. 그래서 대답이 어떤시예요. 그 다음에 how가 어떻게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그때는 방법이 궁금할 때 쓰는 거예요, 방법. 어떻게 학교 가니? 얘는 대답이 여기 뜻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란 뜻일 땐 대답이 어떤 식이고요, 어떻게 할 때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그렇고요. 또 무구답하기 없나? 이상한데? 아 여기 좀 없을 리가 없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묵고답하기. It also looks yummy. 그것은 또한 맛있어 보인다 해서 맛있는 이란 뜻의 yummy는 똑같아요. yummy가 어떤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쭉 묻는 말 만들면 돼요. 그러면 묻는 말은 요런 식의 말이 만들어질 거고요. 맛있는 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맛있어라고 돼 있지만 yummy의 뜻이 맛있는 이니까 어떤지 물어보는 거죠. 어때 보이니?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런 식의 말을 만들면 되죠. 그것은 또한 어때 보여? 그러니까 yummy는 how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인다. 그래서 누가 여기 누가 다 찾아야죠. 누가 그것이 뭐 한다? 또한 보인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하다시 터즈죠. 그래서 how does it also 살짝 넣어주고 look 하면 되겠죠. How does it also look? 그것은 또 어때 보여?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맛있어 보이기도 해. How does it also look? 그것은 또한 어때 보이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해 보세요. 뭐였어요 질문이? How does it also look?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다? It also looks yummy. 됐습니까? 묻고 답하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they eat the house라는 말이 있네요. they eat 누가다? 그들이 먹는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묻는 말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hous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at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그들이 먹는다. 만든 방법이 먹다라는 하다시 두니까 what do they eat 하면 되겠죠. what do they eat? 걔들 뭐 먹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what do they eat? they eat the house.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남은 부분들 살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길을 잃다가 be lost라고 되어 있는데, lost가 길 잃은 이란 어떤 시니까 길 잃는다 하려니까 be를 붙인다는 얘기고요. was, 숲이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was, 숲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좋은 학습 방법이겠죠. Woods. 그럼 이 친구 어때 보여요? 요래 보이네요. Cold해 보이네요. 어떤 시네요? 어떤 cold. 이 친구는 뭐예요? 뭐야 저거 이러고 있네. 뭐야 저거. 좀 그림하고 이건 안 어울리는데 좀 이상한가 봐요. 뭔가 저거 이상한데 뭐 이러고 있는 표정인가 봐요. Strange. 오케이. 그 다음에 벽은 wall. 벽이죠. wall. The best title. 가장 좋은 제목이라 했어. 가장 어울리는, 가장 베스트한 제목. 제목 찾기. A yummy woods, a yummy house. 맛있는 숲이에요. 맛있는 집이에요. A yummy house죠. Read. 읽다죠. 읽다. Match. 연결하는 거죠. 짝 지어주는 거죠.
About the house. About the house. 그 집에 대하여. 그래서 읽고 연결해 주세요. About the house. 그 집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door는 초콜릿을 만들었죠? A chocolate door. There is a chocolate door. 그다음에 there are candy windows. 그다음에 there are bread walls. 기억들 하셔야죠. 캔디로 만든 windows. A chocolate door. 그다음에 초콜릿을 만든 문. 그다음에 bread walls. 빵으로 만든 벽들. In the picture, 그 그림 속에서 Hansel and Gretel are 이러고 있네. 그렇죠? 그러면 eating 먹는 중이죠. Crying 우는 중인 아니죠. 먹고 있는 중이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꼼꼼히 필기하시고요. 선생님이 통문장 할때이 해설을 해서 알려주는 거를 이제 선생님이 통문장 수업 왔을 때 물어보는데 제대로 대답 못하는 친구들은 이 해설 가지고도 시험을 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똑바로 공부하세요.